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엊그제죠.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씨의 사망과 관련한 119의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소식. 소방본부가 긴급히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망 속보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하던 차였는데 알고 보니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119 구급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SNS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당연히 검색과 유포가 무분별하게 이뤄졌지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고 설리 씨의 사망 보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 사망한 가수 겸 배우 고 설리 씨. 이 과거에도 연예인의 사망 보도를 전하는 언론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번에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먼저 고인이 되신 설리 씨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실 저는 돌아가시기 전날 우연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SNS를 막 봤거든요. 네. 보는데 설리 씨 관련된 그 어떤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하고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노출이 이제 심한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 보도를 막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돌아가서 내일부터는 설리 씨 관련된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보도 내지 말자라고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사망 전날.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더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인지한 지는 사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원연이라는 단체도 주로 정치적인 이슈 위주로만 모니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계 뉴스 또 특히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좀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건 안 돼. 이건 너무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강하게 목소리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요. 이렇게 유명인들의 죽음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그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저는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언론이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지나치게 많이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이런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경제에는 설리 사망, 포털 연관 검색어엔 노출 이슈, 결국 악플이 문제였다. 한국일보는 여성 혐오 등 악성 댓글 못 견뎠나, 배우 설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런 식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이미 그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생전에는 그녀의 어떤 과감한 행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선정적으로 앞서서 보도했던 언론이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망 이후에도 역시 아마 그랬기 때문에 사망했을 거다. 네. 그랬기 때문에 많이 악성 댓글이 달렸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설리를 사망으로 몰고 갔을 거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군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야라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살 보도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고요. 고인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든요. 그 모든 이유가 자살 동기를 단편적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인의 다이어리가 발견됐다. 뭐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무슨 내용이 있다고 제대로 보도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것을 카더라성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 기사에 다시 악플이 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니터링 하신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먼저 네. 방송 프로그램, 방송 뉴스부터 살펴보셨다고요? 네. 일단 방송 뉴스에서는요, 사실 악의가 있는 보도는 대부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가 발생하는 건데요. 악플을 자꾸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이 악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다라는 주제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악플 화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그랬고요. JTBC에서도 그랬고 저녁종합뉴스에서 이 설리의 그 죽음의 원인이 악플일 것이다. 악플 폭력이 정말 심각했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정작 그 악플을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보여주는데 그런 악플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2차 가해가 벌어질 그렇죠. 수 있는 이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악플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아이러니는 같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오늘은 안 읽어드리려고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지금 보도들이 사실 방송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악플을 기사화하는 게 최고의 기사로 클릭수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은 또 그걸 한 번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또 눌러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도 그 119의 그 설리 사망 동향 보고서 이게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대국민 사과가 있으면서 그걸 또 사망 동향 보고서를 찾겠다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송에서 찾지도 마시고 네. 그걸 읽지도 마십시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당부를 드리기는 했지만 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악성 댓글들, 악플을 네. 화면에 그대로 비춰준 이 방송 뉴스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신문은 어떻던가요? 신문도 사실 신문이 더 심합니다. 그런 댓글을 보여주는 것은 거기서 이제 글로 풀어서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거나 캡처를 해서 특정 장면을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꼭 이 악플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고인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고인을 소개하는 네. 글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어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설리 씨 관련한 대부분의 보도들은 논란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와 사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왜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지? 굉장히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악플 시달린 연예인 설리 숨진 채 발견해서 고인이 누구와 연애를 했는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요. 동아일보도 25 설리 악플에 떠났나에서 고인이 SNS에서 어떤 사진을 올렸었는지 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만이라도 조금 더 정제된 그 소개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논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논란을 다시 한번 재점화시키는 네. 네, 그런 보도 행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뭐 사망 보도를 전하면서 쓴 그 자료 사진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거를 당일날 빨리 기사를 한번 봤었어요. 그랬더니 네.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톱데일리, 국민일보 등이 사진 썼는데 제가 말씀드린 노출이 있었던 사진, 가장 최근에 그 사진을 이거는 본인이 노출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로 노출이 이제 벌어졌던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우 부적절한 사진을 지금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사람들한테 급속하게 이제 많이 받았고 결국은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들이 고인의 집으로 가서 찍은 사진들도 논란이 됐는데요. 바리케이트가 쳐진 집을 밖에서 찍은 것은 물론이고 고인의 시신이 운반되는 과정을 찍었고요. 구급차 사진도 굉장히 여러 건 이제 여러 보도에서 이제 뭐 동영상으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구급차 안을 이제 계속 자세히 보여준 사실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이제 운반되는 과정을 자세히 찍는다거나 이런 식의 보도들도 사실은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망 사건 현장의 사진 또 시신 운반 사진을 그대로 썼다. 네. 저는. 저조차도 좀 무례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충격적입니다. 네. 그야말로
인터넷 언론들은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더 심했겠죠? 예, 정말 막 분노가 올라왔는데요. 차마 소개하기 민망할 정도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미디어 비평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인사이트 위키트리 등에서는 네네. 그 악플 노출의 수위를 뛰어넘는 악플들을 너무 많이 계속 악플을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고요. 또 고인을 비난하는 유튜버들의 발언들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의 흥미 위주의 보도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살아있을 때도 고인을 굉장히 욕되게 하고 고인에 대해서 그런 악플을 달 수밖에 없는 기사를 양상해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발 이 고인이 그 지금 떠난 상태라도 이런 보도로 이런 장사 하지 말자 했는데 이 죽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클릭스를 높이고 그걸로써 또 언론사가 이렇게 아까 장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평안히 쉬실 수 있도록 이제라도 네. 좀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계속 꾸준히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 성차별과 관련된 혐오 유튜브 모니터링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예, 이번에도 어떤 주제를 해볼까 살다가 남녀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라는 말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관련된 게시물들이 꽤 나와서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유튜브 게시물 중에서 요 두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나온 것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 심각하죠? 예, 심각하더라고요. 2018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6.6%입니다. 네. 이는 남성인 노동자가 100을 벌 때 여성 노동자는 66만 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네. 이렇게 현실은 이런데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관련된 모니터를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요, 비난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영상을 보면, 그거는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크게 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영상 조회수가 44만 회이고요.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34%나 덜 받는다는 통계를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데 남성이 주당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여성은 39시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통계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건가요? 이분이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네. 이 조사 대상, 이거는요. 조사 대상이 다른 두 통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데요.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여성 39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별 임금 격차 66%가 차이난다라는 통계는요. 네. 상용 근로자, 즉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다른 통계였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기준이 같은 상용 근로자의 노동시간 얼마나 차이가 날까 봤는데요.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인 2018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 2018년 남성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72.0시간, 여성은 160.1시간이었습니다. 네. 한 달에 12시간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임금 차이는 월 평균 111만 3천 원의 차이가 납니다. 네. 10시간 차이가 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월 100만 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있기는 있다라는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요즘 이제 이공계가 워낙 그 취업 시장의 대세고 네네. 또 이공계를 가야 급여 자체가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은 이공계를 잘 가지 않으니까 이공계를 안 가서 여성이 임금을 덜 받는 거다. 예,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주장이더라고요. 먼저 이공계열 여성이 적다는 전제부터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성 과학 인력
현황을 보면은요, 자연계열 학부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51.1%로 오히려 1% 남성보다 많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이미 여성들이 너무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학계열의 여성 비율은 20.6%인데요. 네. 전체 이공계열의 여성 비율은 29.1%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낮긴 한데, 이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10%, 20%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공계에 진학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연계열 졸업생 비율은 5대 5였는데 정규직 고용에서는 7대 3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대 2였던 공학계열도 정규직 진입 비율에서는 9대 1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학할 때는 이공계 여성은 29.1%였는데 신규 채용을 할 때는 26.8%로 줄어들고요. 그중에서도 정규직의 경우는 23.4%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성 인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공계 여성 관리직 비중은 9.5%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공계의 진학은 엇비슷하게 하더라도 네. 진학한 이후, 졸업 이후에는 취업률에서 일단 남성이 더 잘 취업이 되고 네. 여성의 취업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네.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또 그 안에서 임금이 남성보다 같은 이공계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그렇죠. 덜 받는 이런 네. 상황이 있다라는 통계까지 네. 전해주셨는데 네. 이래도 안 믿잖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글쎄요. 뭐 저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대 간의 느낌이 다른 것도 분명히 내가 느끼는 내 생활에서는 성차별 못 느끼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통계가 분명한 게 지금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현상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미디어 비평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상 에서 이렇게 계속 떠돌고 있는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그래서 남녀 차별을 넘어서서 남녀 간의 어떤 적대심까지 갖게 하는 이런 네. 잘못된 정보들 계속해서 팩트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네, 이어서 이번 설리 씨 사망 보도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도 이번 주 초에 이 기사 접하셨죠?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부정적 영향이 좀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난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마련했어요. 네, 네. 네, 이번에 이 고 설리 씨 자살 관련 보도, 이전 보도들과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다행스러운 거는 2017년 12월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국내 언론에서 이제 자살 수단을 보도하거나 추측성의 기사가 꽤 많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워낙 세계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도 많이 기사가 있었는데 네. 수단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고 이제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다음날 한 600개 정도의 기사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한 19개 정도만 권고 기준을 벗어나 있어서 수정을 요청드렸거든요. 네. 2년 전에 비하면은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보도를 기준에 맞게 다뤄주시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어떤 조치가 따로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해외나 저희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괜찮지만 일부 위험을
에 빠져있는 분한테는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즉각적으로 하는 일은 언론사의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내고요. 네. 경찰에 연락드려서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부터 이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정보팀에서 이제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드리는 게 1단계입니다. 워낙 네. 언론을 통해서 그 영향이 전파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이 자살 고위 위험군을 저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전국의 60개 병원 응급실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자살 시도자분들을 사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챙기고 사실 이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비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네. 또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모방 자살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안타깝게 그 2017년에 그런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망 이후에 12월 1월에도 자살률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게 사실이고, 네. 이 경우는 뭐 미국에서도 그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네, 사망했을 배우. 때 전에 비해서도 한 10% 정도 증가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최악의 영향을 미쳤던 건 2008년에 네. 10월에 유명 연예인 사망 시에는 전보다 1,000명이 넘게 증가했고 70%가 같은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때 뭐 저도 한 달여 동안 제 많은 환자분들께 저렇게 예쁘고 성공한 사람도 떠나는데 뭐 나는 살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수십 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 자체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네.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김원경 사무처장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언론에서는 고 설리 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이다라는 네. 추측성 보도를 많이 냈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아직 경찰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진단을 저희가 앞서 했지만 맞습니다. 사실 그 SNS 사용이 늘면서 이런 사이버 폭력 점점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실제 이제 의사소통에서 예, 그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하는 소통 비중보다 SNS가 점점 늘어나면서 특히 네.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향후에는 이게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보는 분들 중에도 본인의 스트레스 요인 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SNS에 관련된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 네. 특히 청소년에서는 사이버 폭력 같은 것들을 겪는 비중이 네.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린 나이에 이런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을 계속 겪는다면 네. 사실 이제 심리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은 OECD 국가에서 한 중간 정도기 때문에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네. 이 성장기의 시기에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트라우마를 입으면 네. 발달이나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 너무나 고통이 되고 네. 어떤 뭐 신체 질환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실제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제 SNS라는 공간이 점점 의미가 커지면서 뭐 일본에서도 SNS로 자살을 어떻게 하면 뭐 죽을 수 있냐 이런 글들을 올린 10대를 거꾸로 유인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네. 일이 일어나서 9명이라는 뭐 사망자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SNS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네. 저희가 관심과 이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인데 해외에서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면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채팅 상담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저희가 급히 연락드렸는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우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한라인입니다. 1577-0199, 또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9191, 또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신봉준 청취자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신봉준님은 현재 회사 임원으로 근무 중이신데 요즘에 부하 직원들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참 많은 분이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신봉준님의 자기소개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좌동, 서울 남가좌동에 사는 다둥이 아빠, 직장 11년 차 신봉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임원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를 보는 게 지금 요즘에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의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네.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 간의 소통, 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임원이 되기 전에는 사원으로 일했을 땐 영업직 일을 하셨는데요. 직무 특성상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친절한 스타일의 분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직책이 바뀌면서 본인의 성격도 표정도 180도 바뀐 것 같다고 한편으론 씁쓸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따뜻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신봉준님의 요즘 일상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애들하고 좀 놀아주는 시간이나 평일날은 좀 힘들고요. 주말에는 최대한 이제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말에 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가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주말을 이용해서 애들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남가좌동에 사신다고 했는데 네. 어디로 출퇴근을 하시길래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으로 화성으로 이제 다니고 계신데요. 아, 화성까지 네. 매일? 네, 매일매일. 그럼 뭐 평일에는 그 별 보고 나가셔서 별 보고 들어오시는 전형적인 맞습니다. 한국 아빠의 일상을 살고 계시네요. 네. 한편 신봉준님은 출퇴근 시간마다 저희 YTN 라디오를 즐겨 듣고 계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들어보시죠. 아침에 노영이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고요. 이어서 출근 시간이 이제 좀 겹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가 막히면 최영진의 오뉴스 까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냥 YTN이 왠지 좀 신뢰가 있고 정확하고 듣기 좀 편하고 이렇게 나오는 패널들이나 그런 분들이 골고루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듣게 됐습니다. 문자도 비판적인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신뢰하시고 정확하고 듣기 편하지만 네. 문자는 비판적으로 보내고 네. 계시는 신봉준님. 네, 비판적인 YTN 라디오의 애청자신 것 같은데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준님께서 라디오를 듣다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 네. 문자들 이제 과감하게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하지만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저희 YTN 라디오에 더 빠져들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청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자분들이 청취자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걸로 이렇게 또 많이 소개도 해주시더라고요. 기분 좋고 청취자하고 같이 만드는 방송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최근에 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을 진행하는 노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 들어오는 것들을 그 패널들한테 질문할 때 녹여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내가 보낸 문자를 방송에 녹여서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아, 이게 청취자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보낸 문자에 대해서 피드백이 확실히 오니까 그게 네.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한편 봉준님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에 바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나 뉴스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다고 신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신속하고 좀 정확한 뉴스를 지금보다 더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중심을 지켜가면서 자나 우나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뉴스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들이 뭐 신속하고 정확한 건 알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패널 선정이나 방송 주제를 다뤄달라 이런 부탁까지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내용은 제작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담백하게 끝난 것 같아요. 김예은 리포터. 네, 담백하죠. 네, 담백하게 끝난 신봉준 애청자님. 네, 반가웠고요. 김예은 리포터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라디오 YTN 10월 19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